아버님이요? 그래, 물으시더라고. 오용하게 사건 누가 맡았냐고. 내가 맡았다고 했지. 그러니까 뭘 하세요? 잘하라고. 명명백백하게. 박검이 그 일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. 양강치리 출소한 거 알았어? 아니요, 관심 없습니다. 아버님은 알고 계시던데. 박검하고 연관된 건 뭐든 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. 하긴 그게 부모지. 아버님 보면은 난 우리 애들한테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. 잘 마셨어. 자, 정 형사님 알지? 정민호 형. 오용하기 병원에 왔더라고. 왜 제 말을 안 믿으세요? 놈들이 날 음해하는 거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려요. 근데 아버진, 왜 제 말을 안 믿으시고 주검사한테 그 사건을 물으세요? 예? 그게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는 빌미가 된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아니, 강씨가 보낸 제 사진, 통장 다 날조된 건 양강치리. 그걸 나한테 보낸 걸 네가 어떻게 아니? 난 말한 적이 없는데. 강치리가 그걸로 절 협박했습니다. 네가 협박당할 일이 없으면 왜 협박을 당해? 이 사건 끝날 때까지 나 볼 생각하지 말거라. 집에도 오지 마.